여기는 파리예요. 도쇼. 사실 파리 와가지고 계속 너무너무 바빴어. 너무 오랜만이어서 반말을 했는지 존댓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존댓말하는 사이예요, 반말하는 사이예요? 진짜 기억이 안 나. 아이, 또 핫초코가 기가 막히죠. 유꾸덕한 초콜릿. 오. 원래 우유를 못 마시는데 핫초코 마시는 우유죠. 각오를 하고 마셔야겠어요. 오. 이 맛이야. 아, 이거 브렉퍼스트 브레드를 좀 보여줄까? 일단 이렇게 아이폴타워 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페이스트리가 있고 이 요거트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원래 요거트 잘 안 먹는데 이거 먹고 여기는 그린 애플 주스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맨날 아침에 먹고 마시고 있어요. And then I ordered scrambled eggs. Yay! 얼마나 부드럽게요. 그래서 이 뷰를 보면서 아침을 먹습니다. 일단 파리는 너무 오랜만이에요. 코비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마지막 여행 일하러 온 게 파리거든요. 맛있어. 이번에는 날씨가 진짜 안 좋았어요. 비도 오고 맨날 흐리고 해가 있는 날을 본 적이 없어. 딱 하루? 너무 맛있어. 자, 아침은 다 먹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저랑 제 동생 사진도 있고요. 저쪽에는 제 사진이 있고 뭔가 이렇게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주려고 노력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배드를 하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빨리 들어가야지. 오늘은 모네랑 미첼 잔치를 보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줄을 쓸 줄 알았나? 주워서? 추워. 콧물나고 예쁘게 메이크업 했는데 지금 발라질 것 같고 짜증나. 전시 보기도 전에 지금 화가 났어요. 들어가면 화가 풀릴까요?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추워 보여. 지금 나무도 추워 보이지? 나무가 추워 보이고 나무가 추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나도 외롭고 나도 추워. 간다 간다 나라라. 화가 다 풀리는 기분이에요. 내가 여기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입어보고 싶어서 왔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에 만족하다. 보여줄게요, 반짝이들. 좀 더 확대, 확대. 끝! 파리 끝, 파리 끝. 여기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맛있어요. 근데 나 너무 많이 먹는데. 많이 먹긴 하지만. 언니가 조금 먹는 거. 난 정상. 난 보통이야. 나 억울해 죽겠네. 나는 조금씩 이렇게 여기서 먹고 너는. 안 먹다가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다. 생각해보니까 저녁을 좋아해. 아침은 입맛이 없고 점심은 그냥 저녁은 안 맛있어. 왜냐면 저녁엔 술이 있거든요. 파리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을 못 해줬잖아. 아, 그래도 다 해결했어. 우리의 계획이 원래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그냥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피곤하네요. 네, 여러분 파리에서는 파리에서는 조심하세요. 저 진짜 요즘에는 핸드폰을 부실 것 같아요. 핸드폰 갖고 다니는데 손에 땀이 나. 손에 땀이 나.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다 지난 일이야. 먹어보겠습니다. Oh no, I'm fine. It's fine. 엄청 맛있다. It's okay. 시원하다. 좋은 안주가 나왔는데 먹어야지. 근데 점점 입술이 까매지고 있어? 보라색 돼. 근데 원래 레드와인은 그런 맛을 먹는 거 아니야? 맞아. French chic purple. 파리 사람 다 됐어. 왜 내가 모여있는 거지? 저는 왜 자지 왜 언니 여기 저는이잖아. 되게 희한하게 여러분이 재밌으면 저도 재밌어요. 그냥 바쁘지.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젓가락질을 못해도 저는 잘 먹어요. 야 한번 이렇게 해봐. 나 뭔지 알아? 얘로 하는 거야 얘로. 이렇게 해요. 그렇지. 얼굴 바쁘다. 어? 지금 되게 위험한 손가락 나왔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근데 못 먹어. 오 맞아 이거야. 콩. 콩. 어. 콩. 역시 가수는 달라요. 너 한번 해봐. 이제. 생선 그렇지 해봐. 생선 한번 먹어. 그래 이거야. 웃지 마. 웃지 마 떨어뜨리게 잡지. 언니 빨리 와. 우리 파이팅 해야지. 네. Bonsoir. 아이폰 타워 잘 있었어? 어 잘 있었네. 아 예쁘다. 언니 불 좀 꺼봐. 우와. 여기 오면은 항상 Bonsoir, madame. 맨날 나한테 마담이라 그래. 그 기분이 좋아. Mademoiselle, madame. 아침 먹으러 왔어요. 내가 어제 언니 우리 젓가락질 젓가락질이라 그래? 뭐라 그래? 젓가락질. 우리 젓가 나쁜 말 같지? 어, 왜 갑자기 되게 욕같지? 젓가락질. 젓가락질하고 앉아있네. 내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잖아. 중국에서 친구들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 그러면 조용히 포크랑 나이프를 시켜줘. 아, 진짜? 그러면 어느 순간 포크랑 나이프가 와있어.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젓가락으로 많이 먹잖아. 근데 이제 걔네 눈에 불편한가 보지. 불편하더라. 여기는 어떻게 바로 청두입니다. 청두는 2016년도에 한번 이제 일하러 왔었고 그러고는 이제 처음인데 음악 축제가 있어서 그거 하러 왔는데 며칠 시간이 있어서 쉬러 왔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대나무 숲에 쌓여서 아이들과 평화롭게 쉬고 있답니다. 여기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바베큐도 해먹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오면 온천이에요. 너무 예쁘지?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렇게 야외에요. 들어가 볼까나? 제스카's birthday vlog! 나 오늘 미역국 지금 여기서 처음 먹어. 엄마 나 서운해. 내가 말은 안 할게. 근데 여기서 말할게. 그럼 나는 엄마한테 직접 말 안 하고 여기서 블로그에서 말을 해. 어머님. 엄마. 왜 그러셨어요? 기타.
She tired. No, my mom's like, 너 김치찌개 먹을래? 그래서 미역국 지금 되게 소중해요. 엄마가 끓여주는 것보다 맛있어요. 맛있겠다. 이거 너 아니라고? 지금 표정 제일 너 같은 걸로 골랐어. 그냥. 맞아. 오. 이거 너야. 난 진짜 이거 오빠야. 너 그냥 오빠야. 너무 닮았어. 자, 가십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It's your birthday. You wanna party like it's your birthday. 뭐예요? 아, 저 업체에서 나왔어요. It's your birthday. It's your birthday. 자연스러워. 어깨 내리고 힘주고 배 힘주고. Oh, my God.